하여간에 그 집에 인정머리하고는. 아이고, 나도 됐다, 나도 됐어. 지 먹을 복지가 그냥 발로 확 차고. 주방장님이 저희 집에 웬일이세요? 아, 우리 여사님 동창 모임 있으시다고 해갖고 제가 음식 좀 차려드리려고. 당신이 왜요? 당신이 나한테 뭔데 내 집 음식을 대신 왜 해주냐고 왜요? 아, 여사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저 여사님 힘들어하시는 거 절대 볼 수가 없어. 저 정말 여사님 좋아합니다. 전에 제 옆에서 잠든 여사님 모습 보고 그때 마음 굳혔습니다. 엄마, 세세야, 오해하지 마. 난 아니야. 나 이런 남자 싫어, 이런 남자 싫어. 여사님, 이봐요. 못 올라가려고 찾아서 보지 말랬다고 당신 같은 남자 한쪽으로 준대도 난 안 해. 싫다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여사님 마음 알았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주방장님 내가 초대한 거야. 엄마 동창 모임 때 음식도 없고 부부 쌍쌍이로 오면 엄마 기죽을까 봐서 내가 일부러 부탁해서 초대한 거라고. 그래도 엄마한테 여쭤봤어야지. 어떤 사이인 줄 알고 무작정 초대를 해. 엄마 집에 안 온 날 주방장님이랑 같이 있었대. 아니야? 그건 하여간 저 남자는 아니야. 나 필이 안 느껴진다고. 필이 엄마가 먹으면서 행복해했던 저 음식들 다 주방장님이 만드신 거야. 엄마 행복해하는 얼굴 떠올리면서 땀 범벅이가 되면서 열심히 만드셨다고. 엄마 저 음식 먹으면서 행복해했지? 아, 그게 필이 아니고 뭐야. 어, 주방장님이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 잘 지내냐? 네, 어서 오세요. 네. 잘 왔다. 금괴요? 아니, 금고 안에 금덩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야, 이거 호텔 배장님이라서 역시 스케일이 다르시구만. 아니, 그 옛날에 어떻게 금 모으실 생각을 다 하셨는지 몰라? 야, 이렇게 금값이 껑충 뛸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셨나? 예. 아, 저, 그나저나 매제 이제 어떡할 거야? 이거 주총이 당장 코앞이라서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주식을 모아야 돼. 시간이 얼마 없어. 저,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아, 하이난 공사도 급하고 동해주랑 회장님 사퇴당할 텐데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진짜 어떻게 하죠? 아, 나 정말. 야,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이건 전쟁이야.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 야, 무조건 일단 주식을 사들여서 부총 그 자식 코를 납작하게 눌러야 된다니까? 야, 하이난 공사는 그 다음 일이야. 아, 나 참. 야, 시간이 없어요. 빨리 주식을 사드려야 된다니까. 동해 씨. 제 생각에는 호텔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에요. 하이난 공사 이대로 방치해놓으면 카멜리아까지 흔들려요. 만약에 할아버지셨으면 분명히 호텔 먼저 구하셨을 거예요. 일단은 하이난부터 정상을 시켜놓고 주총은 남은 시간까지 최대한 발로 뛰어보려고요. 네, 좋아요. 그래. 뭐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다 말해. 야, 좋아. 나도 힘을 보탤게. 어? 자. 야.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나 퇴근한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야. 주총은요? 동해가 무슨 수를 들고 우리 공격할지 모르는데 어머님 기어이 하이난으로 가시겠다고요? 표진아, 엄마 말 들어. 포기해.
더 이상 계속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이길 수도 없고 이길 이유도 없다. 하이난으로 언제 출발하십니까? 내일 아침에요. 왜요?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금괴 하이난 공사 재개를 위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경영권 방어 안 하고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난 경영권도 당신한테서 지킬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이난이 있어야 카멜리아가 있으니까요. 카멜리아 없이 경영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난 척 그만하시죠. 경영권 없으면 카멜리아가 있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동해 본부장님. 누구 선택이 옳았는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자금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이난에서 직접 처리해 주십시오. 잘난 척 그만하라니까? 복이 역겨우니까. 어머니, 제 말 허투루 듣지 마세요. 어머니 선택에 제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머니 내일 하이난 가시기 때문에 주총 참석 못합니다. 대신 내가 진행하죠. 계획대로 호텔 우리가 갖는 겁니다. 아니, 사장님이 반대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결국 나 배신 못해요. 자식이니까. 모레 주총에서 지고 우리가 꾸민 일 다 드러나게 되면 나 사법 처리 받게 돼요. 어머니도 그건 못 보실 겁니다. 결정적일 때 결국 나한테 돌아서실 거예요. 어머니니까. 부총 집에 있네. 우린 주총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아니면 나랑 김선우 당신 둘 다 침몰하게 됩니다. 어머니, 제 말씀 허투루 듣지 마세요. 어머니 선택에 제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홍 사장이 달라졌다고? 네. 뭔가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할아버지께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대여금고 열쇠도 순순히 주려고 한 거 보시면. 홍 사장이 원래 사람이 모질지는 않았지. 그래도 마음 놓으면 안 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양날의 칼날 아니니 갑자기 어느 칼을 내놓을지. 절대 주총 때까지는 방심하지 말고. 도진이는? 부총 집에 있는 아직도 저한테 나를 세우고 있어요. 홍 사장이 마음 고쳐먹었다 해도 도진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야. 아, 홍 사장한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도진이밖에 더 있어? 아들 내치기 쉽지 않을 거다. 예. 예, 사장님. 지금요?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아침 일찍 하이난으로 가신다고. 나 주총 참석 못하는 거 알죠? 예. 나랑 동해 본부장 참 껄끄러운 사이인데 동해 본부장한테 내 속 얘기를 하려니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